2015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 이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세원입니다. 네, 우리 광림교회가 19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에 해마다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기간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쁘실까요? 오늘 열심히들 준비하셨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찬양으로 단에 서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응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족, 친척, 또 친구, 모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동원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경연대회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성과 질서, 참여도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해주시겠는데요. 화음과 정확한 가사 전달, 음정 박자 등의 음악성이 80% 가장 중요하고요. 또 질서 10%, 참여도 10% 해서 모두 100%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부분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성가대 지휘자이신 고성진 권사님. 네. 갈릴리 성가대 지휘자이신 강창호 권사님. 남성 성가단 지휘자이신 김현경 집사님. 네. 여선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신 조성준 집사님. 네. 남교회 가나안 성가대 지휘자이신 권영진 집사님. 네. 남교회 세안의 성가대 지휘자이신 정낙복 집사님. 네, 다음은 질서 및 참여도 부분의 심사위원이십니다. 기획운영국 기획목사이신 황홍식 목사님. 네. 음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용 장로님. 네. 음악위원회 총무이신 이태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및 정리정돈 부분도 음악위원회 회계 김현옥 권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5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회든지 첫 스타트를 끊는 게 가장 긴장되고 떨리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1선교구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다. 바로 예, 입장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남교회 1선교구입니다. 남교회 1선교구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교회 일성교구가 입장하는 동안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광림 남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동백지구를 중심으로 기흥구와 처인구로 뻗어나가는 빅토리, 여호와 니시의 지역입니다. 남교회 강단의 말씀인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날로날로 성장하고 축복받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속해 선교회가 모이고 있고 창조적으로 교회 여러 부서가 활동하면서 성실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지구장들과 속장들의 헌신으로 가정신방이 뜨겁고 또 일치된 순종으로 주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구인데요. 세계적인 광림 남교회로서 빛을 밝히고 새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로 들려주실 찬양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지휘의 박성아님, 반주의 남희정님이십니다. 먼저 교구 짧은 동영상 보시고 찬양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 많이 떨리실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림남교회 일선교구입니다. 교육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51교구 임성현 전사님, 52교구 김인수 전사님, 그리고 일선교구 담당하고 있는 유성원 목사입니다. 2015년도 찬양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부흥케 하신 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더불어 함께 귀한 광림의 권석으로서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도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 광림남교회 일선교회 속해 있는 신앙의 가정은 650세대입니다. 가깝게는 동백지구, 또 서인구, 기흥구, 멀게는 오산, 평택, 다란까지 함께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성령의 권능과 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광림남교회 일선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광림남교회 일선교구 교육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네, 남교회 일선교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주 힘차고도 웅장한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첫 순서는 항상 긴장이 될 텐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있고 힘차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삼가 선교구는 구선교구입니다. 구선교구는요, 영적 성장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교구로서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서 믿음 생활의 활력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선교구인데요. 교회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늘 모이기에 힘을 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구선교구는요, 한 해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16년 새로운 역사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구선교구가 준비한 찬양은 곡명이 믿음의 고백, 지휘의 문영선님, 반주의 김은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선교구 목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5교구 이세윤 전사님, 26교구 최혜윤 전사님, 27교구 이현실 전사님, 네, 구선교구 담당 이창우 목사입니다. 네, 구선교구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의 대부분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라는 뜻은 물이 서울려 흐르는 벌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가는 이런 귀한 선교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찬양은 이일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시고 또 작곡을 하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구선교구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서 2016년에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귀한 선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선교구 파이팅!
꿈, 믿음의 고백. 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와닿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뭐 우리 꽃 무궁화도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쁜 축제잖아요. 네, 오늘 이 구성요구 찬양하는 모습을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웃기까지는 못하셔도 이렇게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더 은혜로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표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선보일 선교구를 소개하겠습니다. 1선교구입니다. 1선교구는요, 성북구, 강북구 쭉 포함해서 서울의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구입니다. 서울이지만 물과 아름다운 산이 있어서 한적한 경치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계절의 운치를 느끼는 만큼 사람들의 정과 애정이 있고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선교구입니다. 광림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함께한 충성스러운 교우들이 모여있는 선교구라는 자부심이 강한 선교구인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일선교구. 오늘 준비하신 찬양은요, 시편 20편 지휘의 송원호님, 반주의 이도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녀도 1등, 기도도 1등, 열정도 1등. 아, 그럼 우리 성당 경연대회는요? 당연히 1등 선교구, 일선교구. 안녕하세요, 일선교구 유용창 목사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저희 일선교구의 아름다운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일선교구가 1등입니다. 1등 선교구, 일선교구 파이팅!
성경구 시편 20편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마치 역사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듯이 아주 웅장하고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하는 선교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 선교구는 사선교구입니다. 서울 동편 잠실 송파 가락 강동구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구인데요. 남성 속회와 선교회가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젊은 세대들이 교구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또 오금역, 신천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나 총력 기도회 때 서로 앞장서서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구입니다. 광림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선교구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사선교구. 오늘 들려주실 찬양은요, 천국에서 만날 때, 지휘의 조태영님, 반주의 김세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성령의 새바람 사선교구, 예배 잘 드리는 사선교구, 복음 증거하는 사선교구, 헌신하는 사선교구, 네 가지에 집중하여 성령의 새바람 일으키겠습니다. 사선교구 화이팅! 용기를 진짜 못하네.
만날 때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 같은 그런 그 천상의 아름다운 이런 목소리로 그 느낌을 그 감동을 느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성가제 음악제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구 성가 경연제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일단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총 13선교구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 선교구당 100명 안팎이 돼요. 그러면 1300명의 또 이렇게 응원 나오신 또 가족 친지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성대한 찬양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 이렇게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정말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선교구가 준비하실 찬양을 들으실 건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변화와 도전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선교구입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선교구고요. 오랜 전통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원활해서 한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7분의 원로 장로님과 한 분의 시모 장로님의 기도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다툼 없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구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교구가 준비한 찬양은요. 주는 나의 목자, 지휘의 조현경님, 반주의 이민경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이성교구가 끝입니다. 아, 저희가 마지막인가 생각하시고, 아,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보이시죠? 저희 이렇게 100개씩 연습했습니다. 파티용품 아닙니다. 저희 홍보를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잘 못한 거는 듣지 마시고 잘한 것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분의 전사님과 우리 4교구, 마포 용산구, 그리고 5교구, 성동구, 그리고 6교구, 광진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이성교구 화이팅!
네, 이선교구 주는 나의 목자. 정말 감미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오카리나가 이렇게 감미로운 악기인지 또 처음 알았네요. 제 아들이 7살인데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로 오카리나를 합니다. 근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 아이니까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렇게 찬양과 함께 오카리나가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또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공백은 있었지만 제가 7번째로 성악 경연대회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성교구 성악 경연대회가 17번째 지금 올해가 17회이거든요. 역사와 함께 우리 성교구 성가 경연대회 역사와 함께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처럼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해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교구가 교회가 부흥 성장함과 동시에 성교구 성가 경연대회도 점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큰 기대감으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섯 번째 참가 성교구는 남교회 이선교구입니다. 남교회 이선교구는 굉장히 두루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교구예요. 선교구예요. 남교회 창립 때부터 함께 헌신해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령화 세대가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 세대가 또 이주를 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 열심히 속회와 선교회로 모이면서 건강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남교회 이선교구가 불러주실 찬양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지휘의 박찬경님, 반주의 심선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부터 저희들의 몸짓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남교회 이선교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남교회 이선교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아, 찬양을 듣기 앞서서 박수를 받는 선교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우리 남교회 이선교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소개 영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음성,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참가 선교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구는 10선교구입니다. 10선교구는요, 서울 서초 방배를 비롯해서 수도권 서남 지역의 광활한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선교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선교구입니다. 광림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10선교구인데요. 원거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광림재단에서 가장 열심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열정 있는 사명으로 전도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십자가 군병 10선교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열심, 열정, 열망으로 총력 전도도 나가고 오늘 성가 경연대회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10선교구라서 10번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찬양곡은요, 찬양의 심포니, 지휘의 김성국님, 반주의 임민정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랑하는 감독님,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우리 십성교구가 지난 17년간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지만 올해 모든 만물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십성교구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찬양의 심포니. 네. 우주의 장목자여.
와. 네. 마지막 인사 마무리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휘자시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바로 우리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벅찬 찬양이었는데요. 이 교향악의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는데 우리 십성교구도 이렇게 멀리서 분포되어 있는 이제 지역에 사시는데 열 번씩이나 모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그런지 오늘 아주 웅장하고 멋진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여덟 번째 참가 선교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선교구요. 육선교구에 속해 있는 이 개포동 지역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감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일원동, 수서동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일상의 삶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도심 속에 휴양림 같은 평온함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삼선동, 역삼동, 도곡동 이 강남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라고 하시고요. 또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또 대치동은 강남 교육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학구열이 넘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핫하게 하는 지역, 이 지역에 속해 계신 분들이 바로 육선교구 교우님들이십니다. 이 강남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재건축, 재개발로 부흥이 기대되는 선교구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선교구, 남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선교구, 말씀과 기도에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 육선교구. 오늘 준비하신 찬양도 기대가 됩니다. 찬양 공명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지휘의 최진아님, 반주의 정수빈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르게 합시다. 다 함께 절. 안녕하세요. 육선교구 이광진 목사, 초등교구 김미안 전도사, 17교구 최숙자 전도사, 18교구 최규의 전도사입니다. 우리 육선교구는 말씀부목, 기도부목, 성장부목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선교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육선교구의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르게 합시다. 다 함께 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육선교구 넉넉히 이기는이라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 들으면서 그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인생을 8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는 시간이 9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 될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웃는 시간이 단 20분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굉장히 짧게 웃는가 봅니다. 항상 웃을 때는 이렇게 크게 계속 웃으면 더 이게 에너지가 생길 텐데 그냥 짧게 웃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웃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건강해지고 또 힘찬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찬양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많이 웃으시고요. 큰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찬양의 중턱을 한참 넘었습니다. 오늘 벌써 아홉 번째 선교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7선교구입니다. 7선교구는 청담동 전역과 한양 아파트 신사동 일부 또 미성 신현대 아파트 지역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선교구입니다. 광림재단의 부흥의 동력이 되고 성장의 디딤돌이며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많은 선교구인데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인재들이 많은 선교구입니다. 7선교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7선교구가 불러주실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휘의 박창성님, 반주의 곽신영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칠성교구를 담당하는 추연보 목사입니다. 22교구 김용선 전사입니다. 22교구 이정환 전사입니다. 21교구 김용석 전사입니다. 칠성교구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2015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배반하고 칠성교구의 하나됨과 교구의 연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달려가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광림의 모든 믿음의 원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 칠성교구는 어쩔 수 없이 대상입니다. 칠성교구 어쩔 수 없이 대상!
교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릴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힘있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 외부에 방송사의 한 기자가 오셨대요. 근데 여기가 우리 광림교회 성교구 성가 경연대회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대표로 나온 그 성가 경연대회가 아닌가 하고 놀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각 성교구마다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가 정말 빛이 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가대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감동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성가대 자원 이제 지원을 하셔서 또 계속해서 그 감동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요 아이 두 명 보셨죠? 어린이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 교회에 또 시더스 콰이어라고 어린이 찬양 사역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늘 본당 3부에서 또 특성을 올렸는데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 있으시면 어린아이 자녀가 있으시면은 시더스 콰이어 문을 꼭 두드려주셔서 어릴 때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열 번째 참가 선교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성교구인데요. 강남의 중심지역인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신사동, 논현동 그리고 가로수길로 인한 문화의 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믿음의 터전이 있는 성교구인데 교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새벽 예배, 금요 은혜, 수요 치유, 주일 저녁 등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힘차게 모이는 성교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심을 다해 가장 복된 모습으로 이렇게 힘찬 구호를 외쳐주신 팔선교구 오늘 준비하신 곡명은요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지휘의 오정형님 반주의 엄은경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팔선교구 기오믿음의 네. 정상을 할렐루야 팔성교구입니다. 금년 한 해도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을 다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팔성교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성교구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선교구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빨간 십자가가 가운데서 이렇게 빛이 나서 은혜가 더 더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인데 이 세상에는 상업적으로 많이 그 날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많이 퇴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경연대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째 참가 선교구는 삼선교구입니다. 삼선교구는요, 남녀노소 화합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였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손자까지 3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솔로 파트는요, 우리 광림교회 장애우 모임인 사랑부 내에 사랑 나눔 중창단이 있는데요. 예, 다 아시죠? 사랑 나눔 중창단, 그 중창단의 4명의 형제가 또 특별히 활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사랑의 음성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되리라는 응답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성으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선교구 오늘 준비하신 곡명은 축복이고요. 지휘의 조동균님, 반주의 최자연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삼선교구 유재선 목사입니다. 저희 삼선교구는 가까이 있는 성동구 마장동부터 멀리는 강원도 홍천까지 이르는 우리 광림교회에서 가장 넓은 선교구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 광림교회를 가장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선교구임을 자신합니다. 삼선교구 화이팅!
찬양을 가득 메운 이 삼선교구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정말 그 축복이 참된 평안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할 선교구는요, 오선교구입니다. 오선교구는요, 서울 도심에서 남동부 외곽으로 둘러 있어서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및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전출입 세대가 많아서 기도하면서 전도팀을 세우고 이동온 세대들을 잘 정착, 양육하는 전략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오선교구는 뼛속까지 광림의 DNA를 가진 분들이 교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구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선교구는 모이기에 힘쓰고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멋진 선교구인데요. 부흥의 날이 멀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힘껏 달려가면서 오늘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선교구 준비된 찬양곡은요, 거룩한 주, 지휘의 이준재님, 반주의 이정아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성경을 담당하는 교육자입니다. 인사! 광림! 여러분, 여기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오성경 가족 여러분,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마음껏 펼치시고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오성교구 화이팅!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광림!
삼선교구 거룩한 주 은혜로운 찬양 잘 들어봤습니다.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참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우승자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우승자는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신 주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 다 인생의 우승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성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 성격우가 또 얼마나 멋진 찬양으로 은혜를 영광을 돌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성격우는요 작년 성교구 성각 경연대회에 영예 대상을 수상한 성교구입니다. 그만큼 찬양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넘치고 늘 찬양을 기뻐하는 성교구인데요. 작년의 대상팀으로서 올해는 기꺼이 수상을 양보하겠다는 이런 겸손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을 들려주실지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일 성교구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찬양은요,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지휘의 김상재님, 반주의 이상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눈을 먼저 손을 먼저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10일 성교구 파이팅!
네, 10일 선교부가 준비한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잔잔한 그 음색이 심금을 울리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 총 참가팀 13 선교구의 찬양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죠. 열심으로 준비하셨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서로를 위해서 다 함께 큰 박수로, 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연말이 되면 뭐 음악회나 성가지에 모두 특별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처럼 특별한 음악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순서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계신데요. 부목사님들이 오늘을 위해서 또 특송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큰 박수, 예, 자동으로 박수가 올려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로운 찬양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시는 부목사님 한 곡만 들으면 너무 아쉽죠? 네. 목사님들 네, 오늘같이 특별한 날만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곡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 되어서 야곱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 계속해서 목사님 들어가실 때까지 네, 역시 우리 부목사님들 헌신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심사평과 그다음에 수상 선교구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이 이후의 순서는 음악위원회 위원장이신 예, 이상용 장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아마 저희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특송을 빠지지 않고 해주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금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는 17번째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서 17번째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13개 팀이 출연해서 경연을 벌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경연 성가 경연대회는 전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장이고 또 선교구나 교구별로는 친교와 화합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구별 성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심사평을 드린다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10번 이상 연습도 하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음악적인 평가는 우리 지휘자님들이 해주십니다면은 이구동성으로 상향 평준화됐다. 좀 어려운가요? 네, 상향 평준화됐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구 목사님은 인사가 대상, 어느 선교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꼭 대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악보를 보신 선교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악보를 보신다고 해가지고 음악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악보 보시는 것이 희귀하게 보이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또 내년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밝게 웃으시면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인기상, 동원상 이렇게 시상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나머지는 다 우수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상품은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여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참여하신 분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상 발표할 때 그 선교구 회장은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고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상입니다. 동원상 일선교구 이 선교구는 광림교회에서 실시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동원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김정석 대독입니다. 다음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칠선교구. 위선교구는 광림교회 실시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목사 김정석 대도. 아직 안 부르신 데가 많지요. 11군데 나왔는데 그 11선교구는 다 대상이 되시는 곳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상입니다. 동상입니다. 동상 남교회 이선교구. 동상 남교회 이선교구. 이 선교구는 광림교회 실시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목사 김정석 대도.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11선교구. 은상 11선교구. 이 선교구는 광림교회 실시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 목사 김정석.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오선교구. 금상 오선교구. 위선교구는 광림교회 실시한 2015년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 목사 김정석. 예. 소개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상 나왔습니다. 대상은 감독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대상 육선구교. 대상 육선교구. 위 선교구는 광림교회 실시한 2015 선교구 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6일 담임 목사 김정석 대도.
예. 예, 수상 못하신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성가 경연대회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내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수령은 각 선교구에서 3명씩 신부 대기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구 다 대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다 지나가는 이 마지막 달에 우리 광림교회 각 선교구가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찬양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선교구 성가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는 늘 찬송을 통해서 세계에 자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웨슬레의 후예들에게 이런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순신 날까지 힘껏 주의 성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찬양 부른 당신의 모든 신실한 종들을 위해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대하시는 놀라운 종이 주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